집에 오래되거나 맛없는 된장 그냥 버리시나요? 오늘은 맛없는 된장에 이것 하나를 넣어 훨씬 더 구수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. 세 가지 포인트를 끝까지 잘 보시면 더욱 맛있는 된장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먼저 200ml컵 기준 흰콩 한 컵을 준비하세요. 그리고 여러 번 물에 깨끗하게 씻어놓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12시간 동안 물에 충분하게 불리세요. 그래야 콩이 말랑말랑해져 더욱 된장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. 이제 냄비에 불린 콩을 넣으세요. 물 700ml를 준비해서 넣어줍니다. 강불에서 끓이세요. 중간중간 생기는 거품은 계속해서 제거하며 끓이세요. 뚜껑을 덮으면 물이 끓어넘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불로 바꾼 후 계속 끓이세요. 중간중간 계속 잘 저어줍니다. 물이 거의 졸았을 때 약불로 바꾸세요. 뚜껑을 덮은 후 3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. 3분 후 불을 끄고 1-2분 정도 뜸을 들이세요. 콩이 아주 잘 삶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. 하나를 먹어보니 콩에서 단맛이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.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. 이제 절구에 콩을 조금씩 넣고 빻으세요. 반드시 뜨거울 때 콩을 빻아줍니다. 그래야 콩을 보다 쉽고 제대로 빻을 수 있답니다. 절구에 빻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믹서기에 갈게 되면 너무 곱게 갈리기 때문에 빻는 것보다 맛이 덜할 수 있어요. 조금은 더 힘들지만 절구에 빻는 것이 맛이 더 좋답니다.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빻은 콩 무게를 재보니 300g이 나왔어요. 여기에 된장 3, 콩 1 비율로 된장 900g을 넣어주세요. 섞은 후엔 유리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고 김치냉장고나 시원한 냉장고에서 2주간 보관해서 드세요. 그러면 더욱 부드러우면서 깊은 맛이 나는 된장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